이게 이제 와이퍼를 조절하는 레버잖아요. 여기 보시면 뭐 위에 미스트, 오프, 인트, 로우, 하이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속도입니다. 와이퍼 속도. 어떻게 할 거냐? 미스트부터 위로 올리면은 딱 한 번만 움직이는 거예요. 이물질이 잠깐 묻었을 때나 워셔액 같은 게 살짝 튀었을 때 이렇게 튕겨주는 거기 때문에 다시 오프로 내려옵니다. 밑에가 인트예요. 인트. 인트가 뭐냐? 와이퍼가 작동이 되죠. 하지만 로우보다는 조금 한 박자 쉽니다. 이 지금 눈금이 있죠. 인트라고 써 있고 이게 지금 제일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. 이거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. 이거를 조금 내리면은 시간을 딜레이할 수 있습니다. 한 두 칸 내려볼게요. 벌써부터 안 내려오죠. 지금 한번 올라갔습니다. 제가 이거를 끝까지 밑으로 내려볼게요. 그러면 이게 더 딜레이가 더 길어지겠죠. 부슬비 있죠. 아 이거를 계속 돌리기는 뭔가 정신사납고 안 돌리기에는 좀 안 보이고 이럴 때 이 인트 은근히 운전이 좀 편해집니다. 로우하고 하이만 쓰시고 요거를 잘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은근히 이 정도가 좋습니다.